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크신 영광 기록한 말씀, 예수님께서 직접 오셔서 이루시고 다시 오실 때이 많은 분량의 예언을 읽고 듣고 지키면 주님이 공중에 만난다고 약속했나이다. 우리는 읽어도 들어도 지킬 수가 없어서 주님이 기도하시고 일곱령으로 초막길에 고쳐서 하늘로 데려가나이다. 순종하는 믿음을 주시고 거짓 부르지 말고 아담같이 뱀 따라가지 말고 세상 따라가지 말고 애굽에 가지 말고 바벨론 가지 말고 오직 시온산을 향하여 목숨 걸고 죽도록 충성하는 선구자 종들 되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미가서 2장입니다. 미가서 2장을 찾겠습니다. 1절입니다. 침상에서 악을 꾀하며 간사를 경영하고 날이 밝으면 그 손에 힘이 있으므로 그것을 행하는 자는 화 있을진저. 그만 집읍시다. 야곱의 집에 하나님 몽둥이 들어옵니다. 12시 파에. 그 이유가 뭐냐? 침상에서 악을 꾀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침상에서 기도하죠? 그럴 줄 알았어. 다윗은 기도문 했어요. 죄를 짓기 때문에. 여러분 죄 짓고도 내일 누구 잡아먹을까 계획을 세우는 거예요. 노트 있어요? 죄 짓는 노트. 죄 짓는 책이 있냐고요? 없어요? 그러면 들어놓으면 기도입니까? 들어놓으면 예수만 바라보고 성경 묵상하고 기도합니까? 내일 누구를 잡아먹을까 계획을 세웁니까? 예? 하나님 거짓말 못하셔. 이 침상에 악한 사람 바로 나요. 선악과 지리라니까요. 꿈도 그런 꿈을 꿔. 개꿈을 꿔. 예? 마귀 꿈. 여러분, 성신 받았어요? 증거 있어요? 증거 있어? 그럼 상대방이 귀신인지 성신인지 알 수 있어요? 예? 알 수 있다? 야, 예수 왔다. 몰라요. 지금 악마 드세요. 마귀가요. 성신 같이 와요. 속지 마세요. 네 개의 역사가 다 성신 아니에요. 선악과도 있어요. 선도 악도 두 개 있다는데. 그럼, 악으로 선을 이겨라. 응? 선으로 악을 이겨라. 로마서 1장이요. 이따님! 그럼, 여러분은 선한 편이요? 악한 편이요? 선한 편이라고? 입으로만? 그럼 마귀가 죽었대? 마귀가 죽었대요? 아니, 안 죽었어. 마귀도 역사해요. 우리 야곱은 몰라요. 그래서 구약에 다 넘어갔어요, 열두 지파가. 예? 의인이 한 놈도 없어. 아람부터 줄줄이 다 넘어갔다니까요. 그러니까 지금 안 넘어간 사람은 선구자로 택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예수님 기도 듣고 지켜줘. 성령이 지켜줘. 그 하나님이 버리면요, 마귀를 따라가야 돼요. 그것이 오늘 큰 단체들, 음녀 단체들이요. 심상에 악을 꾀했어요. 간사가 뭐요? 속임수요. 거짓말이요. 사기치는 거예요. 사기. 예? 마귀는 사기꾼이에요. 여러분, 진리만 말해요. 거짓말도 섞어요. 예? 거짓말은 양념이지. 그래서, 뱀이가 아담을 찾아와서, 그 남자한테는 겁이 나는가 봐. 여자한테 붙어서, 뱀이가 여자 보고, 선악과 먹으면 절대 안 죽는데, 결코 안 죽는데, 그걸 말하고 들어야 돼, 안 들어야 돼요? 그때 들었다 해요. 왜 들었을까요? 그럼 하와가 미쳤단 말이요? 네? 하와가 제정신이 아니란 말이요? 아니요. 갈비뼈로 만든 여자라니까요. 그럼 마귀는 여자를 우습게 한다니까요. 무시해버린다니까요. 예? 그 여자는 마귀 못 이기게 남자한테 붙어야 돼요. 알았어요? 아니, 창세기 3장에서 분명히 하와는 뱀한테 넘어갔다니까요. 예? 넘어갔죠? 그래서 선물을 종고받았지? 애기 넘어서 손들어 봐, 애기 넘어서. 나 말에 손들지 마. 나 말에 애기 못 놔. 애기 놀때 기분 좋아요. 조금 고통스러워. 그래서 몇개 낳았어요? 2개? 12개?
해산 고통을 줬다고요. 선악과 먹은 죄값으로. 예? 그래. 애기 낳을 때, 안 아프면 안 돼요. 아파야 돼요. 안 아프면 하나 거짓말쟁이는. 꼭 아파야 돼요. 그래서 남자가 옆에서 고고 싸다 하면 기분 좋아. 죄값으로 고통받으니 당연한 거 아닙니까? 아, 남자 신발을 던진 게 아니라, 자기가 잘못했으면 회개해야 되지, 깨달아야 되지. 이 땅은 마귀가 우리를 잡아먹는 땅입니다. 그리고 구약에는 다 잡혀먹겠어요. 의인이 한 명도 없는 거예요. 예? 하여튼 아담 이후에 성경대로 산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아브람도 넘어졌고, 다음에 또 솔로몬도 다 넘어진 사람들이에요. 얼마나 하나님이 화가 나니까 교회 문을 닫아버렸어. 말라기 1장 10절에. 여러분 문 닫으면 그 사람 못 사죠. 폐가야 폐가. 근데 여신에서 문 열었어. 나는 양의 문이다. 날 믿어라. 근데 유태인이 안 믿어. 뭘 잘했다고. 예? 지금 이 지구촌에 문이 닫혔어요. 58년도에 흑암이 교회를 덮어서 계시록 9장에. 예? 2000년간 갈릴리 빛이 비쳤는데 예수님이 심판하려고 지옥의 문을 열어버렸어. 떨어진 별이. 예? 떨어졌어. 그래서 훌초프가 사명자로 가서 거짓말 박사요. 세 가지 증거했어요. 58년 3월 18일 날 나는 핵무기를 만들지 않는다. 그래서 소련이 핵무기 없죠? 더 많아요. 나는 핵실험을 안 한다. 아, 김정은이도 하는데 소련이 안 했겠어요. 다 해지 문 닫아놓고. 예? 김정은이 아무리 목을 쏴도요. 하나님 일입니다, 그거요. 김정은이 악한 편에서 충신해요. 그 약한 놈이 돈 빌려다가 또 좋은다. 내가 입만 열면 좋네. 예? 진짜 끝까지 좋을 거요? 졸면 오지 마세요. 예? 졸면서 막 옵니까? 이미 졌는데, 사상전쟁에서. 김정은은 2사 7장 4절을 하고 있는 거요. 여러분은 15절 해야 돼요, 15절을. 7장 15절. 악을 제하고 선을 택할 때 나무자게 됐네. 그러면 자기를 쳐서 복종해야 돼. 침상에서 내가 뭘 했던 거. 오늘 저부터 네가 2장을 읽으면서 침상에서 악을 계하면 버림받는 사람인데. 여러분, 남을 살릴 마음이 있어요? 죽일 마음이 있어요? 살릴 마음도 죽일 마음도 없다. 아무 마음도 없다. 그 중립이요. 예? 어느 쪽이요? 1번이요? 2번이요? 3번이요? 1번? 1번 되세요. 그러면은 4장에서 높은 산에 보내죠. 높은 산에. 높은 산에 가야 돼요. 계룡산에. 그참 신기한 것은요. 계룡산 신학교에 7년을 같이 공부했는데 졸업장 맞고 나오니까요. 딱 까먹어버리고 저기 마태 17장에 변화산으로 가버렸어요. 내 친구는. 변화산에. 변화산이 은혜시대요? 한란시대요? 은혜시대잖아. 그참 자랑 가는 길을 사람이 마음대로 못해요. 하나님이 정해줘야 돼요. 여러분 계룡산이 좋습니까? 그 가봤어요? 안 가봐도 좋아? 참안 가봐도 좋다. 그러면 신의 강야, 응? 자, 세리원이가 세리비부터 요단강 그 유대 강야가 제일 좋은 곳이에요. 거기 가야 메시아를 만나요. 그럼 하나님 빛이시죠. 창조빛, 창세기 1장에서 6일 동안 멋있게 만들었어요. 그때 빛이 어두워져 버렸어요. 뱀이가 어둠을 덮어가지고. 그래서 캄캄한 지하세상. 그두 번째 빛이 갈릴리 빛이요. 큰 빛이요. 400년 만에 빛이 왔다니까요. 말라기 1장 문 닫고. 예? 하나님이 성전문을 닫았어요. 그 성전이 무슨 성전이 아는 것을 손들어 봐요. 말라기 1장의 성전이. 모르는가? 저쪽 줄 모르지? 어? 안 들려? 크게 봐요. 말라기 1장에 성전이 있는데 그 성전이 누가 지은 성전이냐고요? 악이 나네. 스룹바벨 지었다. 스룹바벨 성전 지고 한 100년 조금 되니까요. 또 마귀가 먹어버렸어. 그걸 안 되니까 문 닫아버려. 그게 성전이 없어진 거예요. 그 하늘의 성전이 말씀으로 내려왔어요. 말씀 육신이에서. 그래 그분이 예수란 말이에요. 그 예수님 요한복음 2장에서 이 성전 헐어버리라. 46년 건축한 헤롯 대성이 헐고 내가 3일에 딱 지어줬고 막. 거기 사람이 이해 되겠습니까? 46년 건축한 성전을 허는데도 몇년 걸린다. 그런데 예수님은 당장 헐어버려. 내가 다 3일 만에 세워준다는 거야. 그렇게 그 깊은 진리를 인간은 어떻게 알겠어요?
성전은 예수란 말이요. 너희들이 나를 죽여버리라. 내 3일에 부활한다, 이게요. 알았다면 믿지만은, 성신이 오기 전에는 아무도 안 믿어. 베드로도 도망갔다니까요. 그래서 오순절 성신이 모았어요. 해체 모여. 사명자만. 그 갈릴리 빛을 메고 갈 사람을 모았는데, 12명 모아서, 12명. 그 중에 한 놈은 도둑놈이야. 귀신이야. 유다가. 유다가 이름이, 같은 이름이 많아. 근데 그 나쁜 유다야. 가룟 유다는, 가롯에 사는 유다는 나쁜 유다고, 창세기에 나오는 유다는 좋은 유다요. 그래서 예수님이 왜 좋은 사람을 제자 택하지? 왜 좋은 사람을 택했을까? 그게 문제예요. 예? 예수님이 신이죠. 근데 당신의 제자를, 수제자를 왜 가룟 유다를 택했을까? 그 의문이 안 생겨요? 안 생겨? 믿음이 없어서 그래. 믿음이 많으면 다 괘씸하고 그것도 이건 왜 이런 거? 이건 왜 이런 거? 그럼 성경에 답이 있다니까요. 그럼 가룟 유다 왜 택했어요? 선생님 팔아먹고 몽매 자선에 지옥 가라고. 그렇게 한 거예요. 그 술을 빨고 발로 차고 저지 발성도 많아요. 이미 많이 나갔지만은, 예? 그 스룹바벨이 안 믿으시나요? 안 믿으시죠? 죽어도 안 믿는다? 안 믿으죠? 그 불태자요. 오늘 아침에 성전에서 말씀 들었겠죠? 그 이사야 28장, 9장, 아리엘을 치는 사람들, 잠잠시 보여주는데, 28장의 성전에서 자세히 들으라. 이사 36장, 34장, 16절은 너희는 여호와의 책을 자세히 읽어라. 명령했어요. 그 택한 자만. 그렇게 창조의 빛이 어두워지니 다시 지어야 돼. 그 갈릴리 빛으로 비춰. 그래서 마음에 성전 건축돼. 예수의 빛이 들어오면요. 자기도 모르게 하나님 아버지 불러. 얘들 급할 때 누구 불러요? 어린애들이 뭐 급한 일 있으면 누구 부를까? 엄마. 그럼 20살 나면 누구 부를까요? 아빠 부르지. 엄마 힘이 없어요. 5살짜리가 엄마 부르지? 20살짜리가 엄마! 그 미친놈이야. 예? 그렇죠? 여러분은 자나깨나 누구 불러야 돼요?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 근데 이 미가 예언을 보니까 심상해서 악을 택해 마귀를 불러. 사탄을 불러. 그런 눈만 뜨면 죄 짓는 거예요. 그게 누구냐? 예수를 팔아먹은 유다로, 예수를 사간 대제사장 장로들, 유대교회, 로마 정권 손잡고, 육자배기, 못된 목자, 새 목자. 예?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그럼 초림 때 사탄이가 사람을 통해서 역사했다면, 재림 때도 사람을 통해 사탄이 역사한다고요. 그 사탄의 종손들을 봐요. 난 아무리 봐도 사탄의 종 같다. 못 알아듣나 봐요. 따라서 나는 사탄의 종 같다. 손 들어요. 이유는 자꾸 졸음이 온다. 증세가. 내가 아무리 감기 같아도 왜 콧물이 나서. 맞아요? 맞아? 콧물 나면 감기 맞아? 맞는 것 같아. 그러면은 동방역사 알파오메가인데 동방에서 못하면요 그 인간도 아닙니다. 뱀입니다. 뱀. 여러분 사나깨는 동방역사. 우리 교회 앞에 소방서 있지, 소방서. 동작소방서에. 이름이 동작소방서. 여기 직원 20명이래요. 만나 놓고 놀아요. 근데 이 사람도 교육받아. 자나 깨나 불조심. 응? 그 교육받아. 자나 깨나 불조심해. 그불 나면요. 목숨 걸고 나가. 불 끄는 거야. 그 내가 여기 왔을 때 한, 우리 2005년도, 6년도 와서? 우리 이사 몇 년도에? 8년도? 불한 번도 안 났어. 2008년부터 17년까지 10년 동안에 불이 한 번도 안 났, 불난 거못 봤어. 불 나가지고 차 따는 거못 봤다니까요. 그렇게 10년 동안 놀고 월급 받아본 거야. 네? 놀고 월급 받아보겠어. 그래도 귀한 사명이야. 불 끄는 사명. 사람을 살리는 사명이라고. 여러분, 우리 말세 보고 받고요. 지구에 불 한다면서요. 몇 년? 50년. 불 났어요? 안 났어. 그래도 그 언젠가 난다, 이 말이야. 그 나는 불 끄러 간다고 그래. 불차에 불차. 불 끄는 소방차라니까요. 그런데 밤낮으로 악을 깨했으니까 불 먹고. 그 얼굴부터는 한마디로 선만 생각한다. 눈 감을 때는 주기도문하고 또 성경 묵상하고 특별히 이사야서를 묵상해요. 동방고레스 동방사람 하나님 동방사람 보내서 이야기한다. 여기가 동방사람이요. 묵상해. 그럼 잠들어. 응? 잠든다니까요.
성경 묵상하다 잠드는 게 성도고요. 성경 묵상 안 하고 자꾸 남 미워하고 남 욕하는 사람은 압도야. 그 사람이 침상에 악업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난 비판했죠. 누구는 성신 받았다, 누구는 귀신 받았다. 손들어 봐. 누가 그랬어? 누가 그 말했어? 한 번만 더 하면 쫓아내버려. 예? 왜 귀신 받고 자꾸 성신을 욕하는 거요? 귀신이 귀신을 욕한다고요? 예수님 꼭 귀신들은 비슷해. 어떤 놈이 그게? 어떤 놈이 예수님 귀신들을 택해서? 어떤 놈이요? 유태인들이야. 근데 사실은 유대인이 성신 받았어요? 못 받았어요. 못 받았어요. 귀신 받았어요. 그런데 성신의 역사는 예수를 귀신들도 미쳤대. 그게 요한복음 몇 장이요? 8장이요, 8장. 8장! 예수가 진리인데 유태인은 예수를 안 믿어요. 왜? 안 믿어 팔자야. 오늘도 동방역사 못 믿어 팔자는 귀신 역사에서 자꾸 반대로 말해. 자기 잘못 모르고 남을 자꾸, 남을 잘못 정시해버려. 성령은 저 진리기 때문에요. 남의 반쯤은 말안 합니다. 예? 어떤 부흥사가 너는 귀신을 하면요. 네가 귀신이다. 예? 성령은 귀신을 사고요. 정지 안 해요. 왜? 언제나 해가 올 거거든. 누가 안깁니까? 고춧가루 좀 고춧가루 가자. 응? 그럼 침상에서 악을 깨 하는 것은 에덴 동산 비행의 역사다 그 말이요. 6천년 동안. 이거 성전 방마당이요. 성신 역사가 아니요. 이미 남이 미워진다는 것은요. 귀신이요. 스데반 집사가요. 행전 7장에 돌에 맞아 죽어요. 그런데 아버지, 저것들 배닭을 쳐버려요. 그렇게 됐어요? 그러면 저들이 죄를 모르니 용서해 주세요. 그랬죠? 그 예수님을 십자가 죽을 때 아버지요, 이 무리들 용서해 주세요. 용서를 빌었죠? 그럼 여러분 주변의 사람들 뭐 잘못해서도 용서를 빌어야 돼요. 막 악을 피하고 저주해야 돼요. 이 썩을 음악. 예? 욕을 해야 돼요? 응? 이 썩을 놈아, 네가 썩는다. 그 침상이 문제예요. 잠자리가. 응? 성신이 역사는 잠자리가 돼야 되지. 뱀이 오면 뱀이. 뱀은 개구리 잘 먹죠. 예? 그뱀 사상 가진 사람은 절대 남의 집 오면 안 돼. 남의 집 오면 개구리 뒤따 띄운다니까. 예? 여러분, 이웃집에 가서 잠자지 마세요. 잘못된 거요. 내 집에 잠자, 내 집에. 하룻밤이라도. 그 성신 역사는요, 사과를 10개 사다가 깎아서 드세요 하고 오면 돼요. 그거 성신 역사요. 근데 빈손 가가지고, 야봐! 먹좀 가져봐! 그건요, 뱀이야. 사상에. 있을 수가 없어. 성령은 남을 기쁘게 하는 것이고, 도와주는 것이지, 남을 괴롭히지 않아요. 마귀는요, 남을 절대로 못 도와줘요. 해치는 거예요. 악한 마음 품고, 악한 말을 하고, 막 저주하고, 응? 마귀는. 와서 잠자이고 자장자장자장 잠자이고 그 마귀요. 우리 교회가 수련법에 대한 학생학생 많이 있기 때문에 내가 큰 소리 여러분 하나도 안 졸고요. 다 성신 같으면요 내가 할 말이 없어요. 그렇잖아요. 잠도 잘 자지 응? 욕도 잘 하지 응? 악심을 품고 살기 때문에 이 성경이 내가 할 말이 있다고요. 그렇잖아요. 그 미가 선지자가 예루살렘 사마리아 와서 뭘 외쳤어요? 이 침상에 악악한 놈들아. 그래서 회개하고 바벨론 잡혀가. 아수르에는 열지파가 잡혀가서 390년, 유다는 바벨론에 70년. 그래서 에스겔이 받을 때는 이미 바벨론 70년 중에서 30년 지나기 때문에 40년 남았어. 그 390년 더하기 40년은 430년 숫자적으로 맞아요. 맞죠? 그러면 야곱의 집이 왜 12지파가 다 박살나느냐? 뱀이가 왔어. 예수가 만든 아담의 가정을 뱀이 잡아먹었다니까요. 그게 뱀이 보통 뱀이 아니에요. 예? 여러분, 마귀 못 이겨요. 마귀는 예수님만 이기는 거예요. 그게, 마귀 이기려면요, 예수 가서 접붙어야 돼요. 히브리 11장 1절에, 1절 2절에, 자, 따라하세요. 얼마나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예수를 바라보자. 교훈이요, 교훈. 성령의 교훈이요. 예수만 바라보자. 그, 침상 약속해 할수 없죠. 예수만 바라보는데. 이네 벽에 딱 펴면 예수만 바라보자 예수만 하다 새벽에 나야 되거든 응? 알았어요? 오늘 좀 해보세요 예수만 바라보자 예수만 바라보자 예수만 그럼 잠들어 버려 그러면 새벽이라서 새벽에 예수만 바라봤다 이렇게 하면 되거든 밤새도록 그
그 날이 밝으면 뭐 하느냐? 전도해야 되는데, 밤새도록 예수를 받아봤으면 예수 명예에 다시 해야 되는데, 이거 안 한다. 전도 안 한다. 왜안 하느냐? 예수를 안 받아봤거든. 밤새도록. 그래서 전도를 못 하는 거예요. 성신은 일하는 신이죠. 노는 신이 아닙니다. 그래서, 알았어라. 화 있을진저, 밥들을 탐하여 빼앗고, 집들을 탐하여 취하니, 남의 걸 뺏어가요. 여러분도 남의 물건이 여러분 집에 있습니까? 뭐가 조사해봐. 여러분 집에 소유가 남의 것인지 내 것인지 다 찾아보라고요. 예? 남의 거 없어요? 혹시 동생 집에 있거나, 뭐, 언니 집에 있거나, 뭐, 시어머니 집에 있거나, 내 소유가 아닌데, 내가 가져왔다. 이 도둑놈아. 그 말이요. 여러분, 사마리아에 아하베라 왕이 있는데, 이놈이 귀신 들려가지고, 장가 잘못 가서, 참, 남자는 장가를 잘 가야 돼. 그 에빠의 딸 이세벨 여자한테 장가를 갔단 말이요, 아하비가. 그래, 아하비가, 처갓집에서, 무슨 우상을 세웠어요? 응? 아신? 아세라 목상을 세웠는데, 그 귀신 섬기는 제사장이 850명이야. 대단하죠? 그래서 아하비가, 얼마나 탐심이 많은지, 왕궁 옆에 보도원이 하나 있어. 아주 예뻐. 근데 주인이 나봇이야. 근데 그거 좀 내가 했으면 거기 배추도 갈아먹고 열무도 갈아먹겠는데 불러서 나봇아 이래 봐. 저내 왕궁 옆에 네 포도밭 그거 내한테 팔어. 아니면 난 그거 바꿔줄게. 내가 가지고 싶어. 그 나봇이가 안 됩니다. 이거는 유산입니다. 우리 조상 대대로 물려주는 밭인데 내 마음대로 못 팝니다. 바꿀 수도 없습니다. 그 아하비가 자빠져 병이 났단 말이요. 그게 사마리아 왕이요. 그 밭대기 하나 때문에. 예? 그 왕이 밥다 먹고 들어놓으시니까 마누라가 와서 하는 말이. 왕이 왜 그럽니까? 그밭 있잖아. 우리 심지어 밭. 그거 내가 가지고 싶은데 가질 수가 없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세벨이가 걱정 마세요. 내가 내 란으로 당장 왕에게 바치겠나이다. 어떻게? 거짓말 하면 되죠. 그래서 이세벨이가 나머지 동네에 장도들 불렀어, 두 명을. 너희들 말이야, 이 나봇이 거짓말했다, 하나님 배반했다, 왕을 배반했다고 도장 찍어. 증인이 있거든, 둘이. 그 장로들은 죽을까봐 거짓말 증인이 됐단 말이요. 그래서 동네 사람 불러가지고 나봇은 왕을 배반하고 하나님 배반한 이 못된 사람 돌로 쳐 죽여라 하니까요. 꿈치없는 사람이 맞아 죽었어. 침상 아득한 결과가 나왔어. 그래도 포도밭을 뺏어봤어. 뺏어봤어요. 뺏어봤어. 강제 뺏어봤어. 하나님은 여호로 보내. 여호야, 이 아합을 박살내버려. 심판한다. 그래서 아합의 아들이 70명이 돼 모가지에 따라가지고 가만히 집어넣어가지고 내한테 보내. 예? 여호랑 왕이 아합 후예. 그 심판했어요. 그 여호가. 여호가 이거 여호. 여호가. 이세벨 교회에 가서 나도 아합같이 이세벨 그 바알을 섬기니 사마리아에 사는 사람들 이 바알을 섬긴 사람은 내일 다 교회로 모여라. 그러니까 사람들이 좋다고 왔단 말이요. 그 청년들 80명을 보내가지고 야 교회 문 닫고 기름 붓고 불질러 버려. 다 태워 죽였어요. 그래 그 집을 대소관 만들어서 따부르시. 응? 이런 교훈이 침상에서 거짓말 나무에서 뺏으면 안 된다. 여러분 남의 호주에 돈 뺏어갔죠? 훔쳐간 거. 안 가서? 나한테 호주에 돌아가서? 여자들? 그건 괜찮아요. 부부가 훔쳐도 훔치기 아니고 그 가져실 건데 제가 이 세상 법에도 안 걸려요. 어? 뭐 딸이 뭐 시어머니 돈 가게 그 법에 안 걸려요. 괜찮아요. 그건 법이 없어요. 맘 놓고 가져가세요. 어쨌든 남의 것을 탐하면은 그건 뱀이야. 귀신이야. 귀신이야. 그래서 십계명에 탐심이 몇째 계명이지? 아는 사람! 네, 아 사준다. 탐심! 아홉째 아니 아홉째? 탐심을 버리라.
십계명 다 외워서 손 들어봐. 십계명 외워서 다 까먹었어? 우리는 십계명 못 지켜요. 예수만 지켜요. 지킬 수가 없어요. 왜? 선악과로 망가졌어요. 여러분 마음은요, 깨끗한 것 같아도요, 선악과요. 선악에 얽혀있어. 복잡해. 복잡하다니까요. 그래서 악이 올라가면 우울증이고요, 선이 가면 성신심해. 아까 선이 싸워. 그래서 밭들을 탐하여 빼앗고 집들을 탐하여 취하니 그들이 사람과 그 집사람과 그 산업을 확대하도다. 확대. 여러분 욕했죠? 그럼 욕먹은 사람 손 들어봐. 욕먹은 사람 손 들어보라니까. 욕먹은 사람, 욕먹은 사람. 그럼 욕한 사람, 난 욕했다. 욕했다. 욕하면 안 돼요. 욕을 먹어야 되지. 3절 그러므로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이 족속에게, 이 족속이 누구요? 열두 지파요. 응? 1장 과요. 1장 1절에요. 응? 유다여랑 자 이사야 1장과 똑같아요. 이사야는 우시아 빠졌죠. 그 다음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죠. 그 이사야 장에는 우시아가 들어가고 우시아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시대에 모르세 사람 미가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누구에게? 하나님 미가를 보내서 누구에게? 수신자가 누구냐? 곧 사마리아 또 예루살렘. 열두 지파 맞죠? 사마리아는 열 지파, 유다는 한 지파, 예루살렘. 그 미가서는 열두 지파에게 다 보내는 게 공통적으로. 이사도 마찬가지요. 근데 이 족속에게 재앙 내리기를 계획하노니.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무조건 이 땅을 다 주시고 복을 줬는데 그 손자놈들한테서는 왜 재앙을 내리느냐 할까요? 순종 안 하니까. 예? 교회는 순종하는 것입니다. 순종 안 하고 교회 다니지 마세요. 예? 성경이 우회전 하면 우회전 가야 되지. 아닌데 좌회전인데 하면 그건 말씀 거역자요. 예수님이 땅에 와서 마태 26장 24절에 따라서요. 인자는 자기에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우리는 반대로 갈 거야. 그럼 돼야 돼요. 그럼 구의사로 가라면 구의사 가야 되지요. 예표로 간다 예표로 가야 되지요. 이번에 순으로 간다 순으로 가야 되지요. 여러분 사울왕이 왜 자살했어요? 응? 자기 마음대로 했다니까요. 아멜렉을 안 죽이고 살려오고 양떼 쏠 때 끌고 오고 사무엘이 거짓말하고. 사무엘이가 누군데? 하나님 종인데 거짓말 박사야. 나쁜 건 죽이고 좋은 것만 가져왔는데 제사 드리려고 가져왔나이다. 진짜요? 가짜잖아. 여러분도 예수를 팔아먹지 마. 예수를 팔면 안 돼. 솔직히 고백해야 되지. 그 성령은 해결형이에요. 성령 역사는 크고 작은 것을 다 깨닫게 해서 해결시켜. 근데 마귀는 악령이라서 해결 안 해요. 여러분 속의 역사가 성령이요 악령이요? 악령은요 자꾸 남을 비판해. 누구는 성신 못 받았다. 예? 그걸 말이 됩니까? 성신은 예수님 건데 예수님이 주시고 받는 거지 네가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어떻게 알아? 자신이 악령인데. 그럼 마태 7장 찾아봐요. 기독교 출발점이 마태복음 5장인데, 응? 자, 예수님이 마태복음 5장 17절에서 성경 이를 없었다 그랬지요? 그러고 6장까지 생활의 도리를 가르쳐주시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먼저 할 일이 예수님 따라오라 해요. 의는 예수님의 의요. 그 7장 1절, 따라합시다.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그 비판 안 한 사람 손 들어봐. 비판 안 한 사람. 나는 오늘까지 비판 안 했다. 그럼 다 했단 말이죠. 그럼 답이 나왔네. 그러면 다시 물을게. 나는 비판했다. 손 들어봐요. 이거 이상하네. 그 손 안 든 사람 뭐야 그러면. 나는 사람 아니다. 어? 다시. 나는 비판했다. 손 들어봐. 손 안 들었어. 다시. 나는 비판 안 했다. 손 들어봐요. 그 뭐야? 손 안 든 사람은? 예? 영적 전쟁이요. 겸손해야 돼요. 성경 들어 무릎 꿇어야 돼. 비판하지 말라. 예. 비판하지 말라 했어. 예? 근데 누구는 귀신 받아서 지옥 간다고 세 시대 못 간다고
그런 사람하고는 이해하지 말라. 예, 이거 네가 지옥 간다. 네가 지옥 가. 또 너희의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어찌하여? 예수님이 물어봐요. 어째서 형제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티가 뭐요? 티, 티끌, 뭔지, 티는 보고, 네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참 영설교요. 사람은 이것을, 이런 설교를 못해요. 예? 신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 눈 속에 대들보가 있대요. 그럼 예수님 걸맞이잖아. 대들보가 얼마나 큰 건데 눈 속에 들어가냐고. 눈 속에 있으시니까 믿어라! 맞죠? 그 예수님 뜻이 뭐냐? 네 눈속 허물이 차고 넘친다. 네 허물이 크다 이 말이야. 그런데 왜 형제 눈에 작은 티끌을 빼려고 눈을 부르시냐 그 말이요. 마태 5장, 6장, 7장, 8장이요. 신학의 기초의 기초. 여기서 비틀어지면요. 사탄의 계통이요. 예? 그러면 예수님 설교가 뭐요? 네가 죄가 많다. 형제가 죄가 적다 그 뜻이에요. 근데 이걸 안 믿어. 나는 의인이지. 난 죄가 없지. 다네 탓이요. 응? 그래서 인사도 안 하고, 응? 욕하고, 예? 그래서 졸고. 내말 맞죠? 안 맞아? 4절이요. 보라, 네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네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려 하겠느냐? 5절 외식하는 자요. 이 사람 뭐요? 외식자요. 마귀한테 걸렸어. 마귀가 역사하면 외식하는 사람. 자기 잘못은 없다. 다 남의 잘못이다. 예? 네눈 속에 있는 티끌을, 네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하겠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네눈 속에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 눈 속에 티를 빼리라. 예? 예수님 우리 보고 우리 눈 속에 뭐 있대요? 대들보. 언제 뺄 거요? 대들보 빼주고 갈까? 언제 날짜 잡아요? 대들보 때는 힘이 되잖아. 그래, 초막절날, 해주면 돼, 초막절날 가서. 예? 초막절날 다 개조시켜준대요. 예? 우리 눈 속에 선악과가 달았어요. 눈이 돌아갔다니까. 예? 그래, 눈이 잘못 보여. 이사야 50장 틀렸다. 5장 20절에 우리 눈은 지금 쓴걸 보고 타다. 빛을 보고 어둡다. 악을 보고 선하다. 한다고 예수님 설교했어요. 틀렸어요? 맞아요. 근데 아무도 몰라. 그 이사야 죽였다니까요. 허설한다고. 이사야 허설이요, 참소리요. 그 미가도 똑같죠? 그 미가도 이사야 같은 시대 사람이요. 개선지, 소선지인데, 예? 오늘 낮에, 주방장, 오늘 낮에 잔다는 야들 좀 여기서 구게? 응? 귀찮은 자는 거야? 오늘 낮에 국은 난안 먹었어. 너무 달아가지고. 여러분 국 먹었어요? 참잘 먹으니까 쓴거잘 쓰던데. 쑥 있어, 요즘은. 요즘 쑥 먹을 때니요. 아, 쑥물도 지나갔어, 벌써. 요즘은 산나물 먹을 때야. 때가. 근데 그 쑥을 먹고 잠을 자는 것 같으네. 응? 눈못 뜨겠어요? 안 떨어져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했어요. 비판하는 사람, 비판. 남을 비판한 사람 있죠? 누구도 틀렸다. 하지 마. 네가 틀렸어. 그, 이런 사람에게는 이런 말 해줘야 돼. 5절. 외식하는 자여, 먼저 네눈 속에 들보를 빼라. 6절,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예? 이런 사람은 교훈이 안 들어가요. 왜? 이 사람 개거든? 개야. 개는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분, 개요 사람이요. 누가 살았겠어? 내가 볼때 사람 같아? 아니, 개도 있어요. 개가 있다니까요. 예수님이 노마 황제 보고요. 뭘 이렇게 잘해요? 이 요새끼야. 예수님은 신이요. 헤로당이. 예수 눈에는 뭘로 보여? 요새끼로 보인 거예요. 그럼 예수 눈에 여러분은 개 같아요? 사람 같아요? 글쎄요. 아니, 벙어리 개들 때문에 하나님이 자, 산림 중에 짐승을 불러와서 잡아먹겠는데, 이사야 56장 그랬죠? 이 미친 개 벙어리 개더라. 그 예수님이 이 팔복을 개에게 줘요. 왜? 난 비판한 사람은 내 제자가 안 된다. 비판했죠? 그러면 개야. 개라니까 내가. 응? 꼭 개가 사람 돼 봅시다. 예! 어제까지는 개인데, 오늘 사람 됩시다. 어떻게 하면 비판 안 하면 돼? 간단해. 따라서 비판 안 하면 사람이고,
비판하면 개야. 자, 그러면 미가서 2장 3절에 그러므로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이 족속에게 재앙 내리기를 계획하노니. 그렇게 이게 구약의 교회입니다. 사마리아 교회, 유다 교회인데 교회 심판입니다. 그 계시록은 종들에게 줍니다. 작은 책을. 그런데 이 계시록을 따라가지 못하면 심판받는 교회입니다. 무슨 심판이야? 육체 심판. 심판은 두 개 있어요. 영혼의 심판은 예수 안 믿으면 영혼의 심판입니다. 그 예수 믿어도 계시록과 예언의 등불을 안 들면 육체 심판입니다. 그 천국이 몇 개입니까? 예? 여러분 벌써 복 받아놔서 천국 네 개만도 복이야. 그저께 우리 부엌에 수도가 터져가지고 물이 새는데 장성벽이 장로교 집사금을 겠는데 예수님한테 왔거든요. 그래서 호수 가가지고 20만 원 이렇게 세상에 호수 그거 5천 원 좀 사는데 20 우리 사람을 잡은 시사가 없은 얘기고 그 내가 10만 원 주겠거든. 안 된대. 그래, 15분 줬다, 이렇게. 그래, 가면서, 당신 열심히 믿어요? 믿어요? 그러면, 천국이 몇 개요? 한 개죠? 그래. 그, 천국이 한 개인지, 네 개인지, 책을 주면서, 읽어보고, 좀 배우세요. 다시, 다 답이 안 오네. 응? 그, 장로교인들은 천국이 한 개를 가면, 그 누가 갇혔어요? 목사가 갇혔어. 그 목사가 천국이 몇 개, 이렇게? 한 개지? 그러니까 그 사람은, 천국이 네 개인데, 눈이 하나만 떠져서, 하나만 보여. 마음의 천국. 또 몸의, 저 하늘 천국, 무궁 천국. 그 두 개인데도 한 개 이렇게. 두 개를 한 개로 보는 것 같아. 그럼 몸의 천국도 있어야 되고, 땅의 천국도 천인이 있는데, 그걸 때가 안 돼 몰라서 그렇고. 이 족속에게 재앙을 내린대. 이 족속이 누구냐, 지금. 피로산 교회요. 그 현재 우리는 우리. 우리가 재앙을 받나 안 받나? 지금 나팔이요. 심판의 나팔이요. 나팔이 일곱 개 지나서 남아야 되거든요. 나팔이 네 개가 지나갈 때, 러시아가 부서져서 세무장각에. 예? 1억 3천이 죽었다니까요. 나팔 네 개에. 공산한 칼날에 부자 교회가 다 날라갔어요. 러시아 땅에 5천만, 중공 땅에 8천만, 평양 땅에 400만. 그래, 대략 1억 3천이 죽었어요. 몸이 죽었어요. 누구한테? 공산한 칼날에 죽었어. 그게 뭐냐? 심판이요. 심판. 근데 이제, 온 세계 교회가 재림을 만나야 되는데 계시록 9장에 다섯째 나팔이 부은 지가 100년 다 돼요. 100년. 그 나팔 4개 부은 지가 1917년부터 58년까지 약 40년 나팔이 4개가 지나갔고 그럼 58년부터 지금 59년 됐거든요. 그러니까 나팔 5개 부은 지가 100년이요. 그 5개 끝나기 전에 주님 오셔. 공직 오신다니까요. 그 주님 공식 올 때 어느 교회들은 다 올라갔다고 믿어. 근데 예수님은 증거 마치산 오라 이렇게 강조하셨어요. 예수님 문에다가 작은 새 계시록을 꿀같이 먹고 증거 마치산 올라가면요 장로교인들이 이건 소리야. 왜 우리 목사님 그걸 안 가르쳤지? 그럼 누구한테 가서 맥사 잡을까? 당신 목사야? 당신 목사라고 왜 계시록을 안 가르쳐? 우리가 주님 못 만나잖아 지금 당신 때문에. 내가 목사가 됐던 거 어떤 대통령이 내가 일어났고 대통령이 됐던가 후회스럽다. 그런 식으로 목사들도 그렇게 한다 그 말아요. 여러분 직책, 직분이 귀한 거예요. 지 자리를 잘 지켜야 돼. 그 자리에 똥을 싸면 안 돼. 알아요? 깨끗이 만들어야 돼. 그 인간은요 반날 장세에도 똥 싸고 살았기 때문에 아무리 좋은 자라도 소름도 똥 싸고 나이도 똥 쌌잖아. 그렇게 하나님에서 불태버리 더럽다고. 강대상이요 불이 붙어요. 불 일이 없으면요 항추니까 사례없이 잡아가 버려. 항추에 와서, 머리 허우 목사 보고, 나 원로 목사인데, 원로가 소년이고 할 수 없어. 일이 없으면 다 잡아가라, 이렇게 사나님이. 예? 늙었든지 젊었든지 그게 문제가 아니고, 일이 문제, 일이. 그럼 하나님 일이 어디 있어요? 저를 상대니야? 아니요. 잠을 깨야 일이야. 일이란 것은 건설하니까요. 건설은 뭔데? 흑암을 이기는 것이 뚫었다. 마귀를 이겼다. 예? 이겨야만 살겠나이다. 우리 앞에 큰 환난이 싸우니. 큰 환난 이기는 것이 하나님의 인이라니까.
이란까지는 필요 없었어요. 영원구원은 하나님은 아니고 성령이냐, 성령. 성령만 받으면요, 천국 보내죠. 천국에 딱 서서 천사들이, 하나님 내놔! 그럼 2000년 하나도 못 가. 그러니까 성신 받아서 성신 도장만 내놔. 통과, 통과. 그 앞으로 천년시대 갈 때는 천사가 와서 하나님 맞은 사람만 들어와. 그러니까 장로교인이 없으니까 못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교회에서 작아도 인류신 이렇게 복 받았던. 그런데 그래도 장로교 돌아가? 안 가요? 몇명 갔는데? 그왜 갔을까요? 뭐가 까져서? 눈이 까져서. 그래서 간 거야. 응? 눈은 보는 게 보배요. 여러분 눈 감고 구미사가 보여요? 시들밥에 인이 보여요? 머리도 더 보여요? 그럼 귀하게 봐요? 전하게 봐야 돼. 귀하게 봐야 된다고? 그래, 1년에 문자 한 번씩 보내? 응? 1년에 문자 몇번 보내야 돼요? 어떤 분은 한 번도 안 보내. 문자를 할줄 몰라가지고. 괜찮아. 안 보내도 괜찮아. 눈만 보면 알거든. 눈빛을 보면 알아. 요즘은요, 눈으로 막 해야 돼요. 예? 하나님이 아랍을 만들 때 눈만 들었죠? 근데 가인은 안색이 변했어. 얼굴이. 얼굴이 핵심은 눈이거든. 예? 그걸 좋은 놈아, 지금 줘라. 그래. 가인아, 너왜 안색이 변했냐? 네 동생 걸렸노? 몰라줘! 모르지요! 누가 때려주겠는데? 내가 때려주지만 나는 모른다니까요! 그렇게 가인이 지어줘요. 그러면 이 족속에게 재앙되게 된다. 왜 재앙되느냐? 금송아지 따라갔다. 딱 바꿔가면 돈 따라갔다. 그러면 예수가 좋아요? 돈이 좋아요? 아니, 그 잘, 판단 잘 못하는데. 교회에서는 예수께도 바깥에 나가면 귀신이 붙어서, 야, 뭐 이거 그래도 예수도 돈이 있으면도 그게 돈 벌이 있으면 그래, 나가는다. 이렇게 선수 친다니까. 응? 그럼 여러분, 현재 소유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 소유 있지. 집도 있고, 땅도 있고, 뭐, 응? 월급도 받고. 있잖아. 근데 그게 다 누구예요? 하나님 거요? 그래, 마음에 결정했어요? 그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바치네. 진짜 아낌없이 바쳐? 억지로 바쳐. 그래서 10% 돈은 안에 있고 5천, 빨간 돈으로 바뀌어요. 바깥에 찾아가죠. 현금 하잖아, 현금. 아, 우리 교회 막 당겨요, 당겨요. 우리 교회 전부 세판한 거 10,000원짜리 바쳐라. 현금 없어, 빌려다가. 어? 아, 한 달에 4번 받는데 예수님한테 4만 원 주는데 여러분 친구 만나면 요즘 남의 한 글씨 얼마지? 7,000원인가? 4,000원? 만 원? 그러면 예수님 만나다 가면은 그냥 보내도 대접해야 될까요? 무슨 대접은 대접이야? 그 세상 논리로 따진다면 그런데, 없는 사람은 천원도 귀하요. 갑은 엽전이 귀하거든. 근데 마음에 있는데도 감추는 것은 이거 기만이다. 사기꾼이야! 큰 구원을 받고 예수님을 외면하고 따돌린다면요. 이거 인간 아니야? 예? 인간 아니죠. 요 사람이 개보다 난게 뭐야? 주인을 알아봐. 걔도 주인 알잖아. 그럼 여러분 주인이 하나님이죠. 하나님 얼마나 마음이 아파서 내 백성이 소보다 못해. 선은 주인을 알잖아. 나에게도 구유하잖아. 내 백성은 날 모른다니까. 이거 어떻게 할까? 그래도 한번 해봐야 되지. 나와 변론 해보자. 너희 제가 주홍 같고 진홍 같아도 이번에 이사야 1장 말 들으면은 흰눈같이 양까지 만들어주겠다. 그래, 즐겨 순종할 거야? 거절할 거야? 물어봐서. 그럼 순종할 거죠? 그책 하나 다 줘도 순종할 거죠? 책 하나 뺏겨도 순종 안할 거죠? 답이 뭔지 모르겠네. 오늘 누구 날이요? 우리 날이 아니야. 하나님 날이야. 부활을 준 날이야. 근데 이날 24시간 예배 안 드리고 하나님 잊어버리면요. 안식의 도둑놈이야. 그 도둑놈이 아버지 내가 왔는데요. 너 말은 도둑이라고 할지요. 가! 쫓아내버려. 그 새시대 못 가요. 오늘 일하지 마세요. 교회 일은 괜찮아. 주의 일인데. 사적인, 사적인. 무슨 뭐 배고파서 뭐 김밥서 먹었다. 칼국수 먹었다. 죄요. 죄라니까요. 아, 한끼못 참아? 어? 한 끼도 못 참아? 그 핑계하지 말고, 그렇게 배고프면 어제 김밥 사도 그 먹어.
그 하나님의 중심을 본다니까요. 사랑하느냐. 사랑하면은 뭐 통하는 기소. 응? 사랑해. 지내기. 통해야 돼. 요즘 세상 사람 다 가짜 사랑이야. 그 결혼하면 석 달 안 가서 연애 버려. 오래 가면 3년. 예? 요즘 결혼 오래 안 가요. 왜? 산수가 없어요. 안 맞아. 남자 여자잖아요. 자기 주권 세우지. 돈 같이 와서 굽실굽실 예예예. 그런 사람이 없어요, 지금. 그래, 요즘 결혼 별로 안 해요. 다 원룸이 잘 팔린다. 원리는 뭐냐? 원룸이 사람 혼자 사는 게 좋다는 거죠. 왜? 아무 간섭 안 받고 그냥 사는 거냐? 시대가 막 바뀌었다요. 우리 어릴 때는요, 장가 못 가면 병신입니다. 근데 그때는 총각도 20살 넘지 않았어요. 내 친구 12살 장가 가서 애 낳았다니까요. 저 옛날 얘기죠. 13살 되고 다 장가 간다고, 남자가요. 옛날이죠. 요즘은 50살 총각이 결혼하더라고. 누구지? 우리 국회가 정부에 어떤 사람이 50살 때 결혼했어. 세상에 출세한 사람인데, 뉴스 나 들었다니까요. 누구지 모르겠네. 50살인데 이제 결혼했대. 여러분, 못 들었어요? 들었어? 그 사람 누구야? 이름 몰라? 그 50년 뭐 했대? 그 50년 결혼해가지고 50살에 몇살 살아 죽으려고? 그래서 이 세상 생활은 뒤죽박죽이에요. 재미가 없어서 그래, 재미가. 사실은 동덕이 살림이고, 우리의 이 생활은 영생의 길이기 때문에 교훈을 받아야 돼요. 그 하나님 교회를 세웠으니 복 주려고 서지를 보내. 네가야 가. 막 야단 쳐가서 내 대신. 이사야 네가 가. 그래서 말씀 다 했어요. 근데 말씀이 기록되어 있단 말이에요. 우리 때문에. 근데 2700년 동안 얼마나 많이 죽었어, 사람들이. 이 말씀 모르고 죽었어. 그 우리는 햇빛한테 밝혀 놨다니까요. 이사야 1장부터 66장까지. 예? 나 양심 두고 말합니다. 과거에는 이사야서가 별로야. 재미가 없었어요. 근데 세일 수도원에 가서 배우고, 여기까지 50년 동안 이사야서를 구절구절이 묵상하고 통도 읽을 때에, 뼈가 찌릿찌릿해. 뼈가 마음에까지 들어와. 이 말씀 들어와. 그 지금 흑암이 각 차잖아요. 막 밤낮 참선할 때, 응? 그 이사야서를 통독하면요. 그 말씀이 나를 붙들고 가는 거예요. 야, 조금 기다려. 참아. 끝까지 참아. 내가 너를 참으로 도와줄게. 하나님도 걱정해가지고 참으로 도와줄게. 그럼 우리는 참으로 기다려야 되죠? 나 지금 이사야서 못 삽니다. 응? 내 에피소드는 이사야서만 고정을 시켜놨어요. 1장부터 66장 또 뒤로 왔다 갔다. 응? 그랬어요. 응? 다른 것도 중요하지만은 핵심이 뭐냐? 큰 구원이야. 동방역사 고려했어. 응? 마에살 하스마스 딱 이름까지 찍어놔서 엄청 미보라고. 응? 하나님 이름을 딱 써놓고 너는 내 종이라고. 너를 쓸어버리지 않는다고. 끝까지 따라간다고. 그리고 예수님이 야곱을 만났지요. 약복강에서 또 베델에서 누가 먼저 찾아와서요? 뭐 타고? 사다리 타고. 그래서 뭐 이렇게 해서요. 내가 너를 지킨다. 걱정하지 마라. 어딜 가든지 내가 따라간다. 네가 아브라함의 축복을 다 누릴 것이다. 열두 아들 낳아가지고. 응? 그 열두 아들 낳으면 어떤 여자가 혼자서 열두 명 놓겠어? 못 낳겠지요? 그렇게 하나님이 모략을 써서 야곱과 연애를 해가지고 야곱이가 제일 처음에 라헬을 사랑했지? 왜? 여자가 인물이 예뻐야 사랑받지요. 그 고구마지 투철하면 사랑 못 받아요. 그런데 그런데 야곱이가 계약을 했지. 외삼촌하고. 네 금은 내 사위가 되고 내 딸을 네가 마누라 삼으면 7년 동안 양을 칠래? 70년도 치겠지요. 70년도 그 7년 쳤어요. 근데 나도 그렇지만 야곱이 참 희미해. 그렇게 사랑하는 라헬을 첫날 밤에 만났는데 누군지를 몰라서 이럴 수가? 여러분 그럴 수 없죠. 아침에 자고 났더니 마누라가 바뀌었단 말이야. 예? 웃긴 일이 아니 사실이에요. 그러면 라헬과 레아는 분명히 얼굴이 달라요. 다르다니까요. 그런데 왜 첫날 밤에 하긴 못했을까? 그렇게 야곱이 실수도 많고 좀 어리석다, 잘 속는다. 그래서 장가를 네번 갔거든요. 여자가 네 명이 달라붙어서 야곱 한 사람 앞에. 응? 그 이유가 뭐냐? 아들 열둘 놓기면 선하시 몰라기요.
그래서 이사 11장에 일곱 명이 모라개신이 있어요. 동방에서 모라개신을 부른다. 동방 고려천 모라개신이다. 사람 모른다. 그 우리 가는 길이에요. 그 이사서를 통째로 다 믿어야 됩니다. 그래야 통째로 복을 받습니다. 예? 통째로 그것도 삼키세요. 그러면 이사에 새하늘 새땅 오고, 새새 왕권이 오고, 마일 살하수만 사온다 이 말이고. 자, 4절에요. 그때에 너희에게 대하여 풍사를 지으며 슬픈 애가를 불러 이르기를, 우리가 온전히 망하게 되었도다. 보세요. 금송아지 따라가면 망해요. 여러분, 금을 땅에 놓으세요. 금. 금은 세요. 세금자요. 그런데 세금자 중에 무게가 있고 변질한 게 뭐예요? 비싸 값이. 숫자가 적어서 값이 비싸요. 그 금은 본의 화폐요. 응? 우리 국가에 한국은행에 금이 자동차로 몇개 있어요. 이 종이들은요, 이건 돈이 아니에요. 금이 돈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솔로몬에게 금을 줬어요. 그 솔로몬이 타락이 돼가지고 금을 모아보니까 재미있어. 야, 하나님이 금송아지세? 하나님이 바꿔치겠다니까. 지금 교회가 그렇게 될걸 보여준 거예요. 모든 교회는 돈을 일동으로 세워. 그래서 교회 예산을 세웁니다. 금년 예산이 얼마? 무슨 조목적으로? 그래서 운영합니다. 그 서울의 대형교회는 돈이 쓰고 남아가지고 처치를 못해요. 그래도 목사는 160억을 떼어먹었어. 그 잡혀갔어. 돈이 원수는 원수야. 솔로몬도, 여로보암도 금송아지를 하나님으로 바꿔치겠다고요. 여러분 혹시 돈이 하나님 아니요? 돈 없으면 교회도 안 나온다는데. 여러분, 진작 나오지 마라! 돈 때문에 교회 못 나온다고? 그게 사람이요, 개요? 다섯 세도 안 하니. 사마리아가 금송아지 때문에 아수르 잡혀갔어. 다 뺏겼어. 아들, 딸, 돈다 뺏겼어. 몇 년을? 390년. 그걸 보여준 거예요. 오늘 한국교회나 세계교회가 계수 13장 오고 있어요. 문 앞에 와 있어요. 계수로 11장이 전 3년 반 끝나면 13장이 앞에 와 있는 거예요. 그럼 글로 가야 돼. 11장에서 건세 못 받으면 13장 떨어지는 거예요. 그럼 3년 반 동안 거기 가서 죽어야 돼. 그러면 영혼은 천년 지옥 가야 돼. 예? 결정됐다고요. 그럼 여러분, 금을 버리고 계시록을 꿀같이 먹고 어깨 긁어주고 소련까지 갔다가 하늘로 가야 되겠죠? 그 소련과 가방 사놨어요? 아직 안 샀어? 그러면은 그 가방 속에 계시록 꽉 차야 된다니까요. 예? 그 여러분 밤에 잘 때요, 계시록 공부하고 혼자서 공부를 해요. 1장은 무엇인고, 2장은 무엇이고, 5장은 무엇이고, 7장은 무엇인고. 그래, 생각나면 불켜놓고도 책 보고, 해석 보고. 그 무장을 해야 돼요. 누가 갑자기 와서 물으면 난잘 모르니까요. 저 교회 최 목사한테 가라고 보내세요. 예? 징검하실 그때에 천지 진동하리라, 올라오라 할 때에 나는 들림 받으리. 여러분, 12시간 일하고 12시간 잠자요. 밤낮으로 12시간이야. 2분 1이야. 그럼 잠잘 때 생각을 고쳐 먹어야 돼. 악심을 품지 마요. 응? 침상에서 악한 게. 누구에게 손해를 끼치고, 누구를 미워하고, 누구를 잡아먹을고, 그 마음이 뱀의 마음이라니까요. 근데 자신도 모르게 입에 말툭 튀어나와. 누구는 새시대 가고 못 가고, 나는 새시대 고니는 못 가고. 그게 귀신이요. 성신은 막 야단쳐. 회개하라고. 성신은 책망한다니까요. 다네 탓이다. 그게 성신 역사요. 나는 잘못이 없는데, 귀신이요. 유태인들은 죄 없대. 바보소가 죄 없대. 근데 네 머리가 하얘나? 죄 없는데. 머리가 하얀 거 보여. 죽을 때마다 말이죠. 근데 죄 없대. 거짓말 박사요. 예? 죄를 거머쥐고 죄 없다? 그건 사기가 사기치잖아. 5절에요. 그러므로 여호와의 해 중에서 제비를 뽑고 줄을 띨 자가 너희 중에 하나도 없으리라. 다 잡혀간대. 하여튼 미가서를 모르면 육체가 죽어야 돼. 북방칼이 죽어. 6절. 근데 이 사람들이요, 하나님 말씀을 싫어해요. 하나님은 말씀으로도 먹었어. 요한복음 1장에 태초 말씀에 계셨다. 하나님 함께 계셨다. 이 말씀이 예수다. 그런데 그들이 말하기를 너희는 예언하지 말라.
우리는 예언 따라왔죠. 그럼 예언 해야 돼, 안 해야 돼요? 해야 되죠. 근데 죽을 사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걸 아담이 하는 선악과 먹지 말라는 예언을 버렸어요. 그 뱀의 거짓말. 결코 안 죽어. 거짓말 따라갔다고요. 오늘 WCC, KNCC 프리메이션은 거짓 평화를 따라간다고요. 이것은 예언할 것이 아니, 아니오는. 이사야, 예레미야가, 이사야 미가가 심판을 예언할 때에 12지파가 듣고는 하지 말라는 거요. 우리 상관없다고. 욕하는 말을 그치지 아니한다 하는도다. 하나님 말씀을 역으로 여겼어요. 예? 예수님 땅에서요, 유대인들께요, 많이 고통받았어요. 이름이 살려보려고. 3년 동안 애를 썼더니, 자기 백성들이, 자기 주를 로마 법정에 세워서, 이 사람 죽여주세요. 피라도가 왜 그래? 이 사람이요, 하나님 아들이라고 유대 왕이라 켜요. 그러면 넌 누구, 누구, 너 왕은 누군데? 우리 왕은 가이사지요? 그 미친놈 아니요? 가이사가 로마 황제인데, 로마 황제가 너 왕이야? 그, 하나님 아들은 독사 예수는 귀신 들 미쳤고, 예? 큰 전쟁이죠. 그래도 예수님은 낙심하지 않았어. 인자는 내갈 길이 있어. 나는 골고다로 가야 된다니까. 여러분도 길 찾았어요? 여러분, 모스크바 가야 돼, 지금. 준비되세요? 모스크바 가서, 너 어디서 왔느냐? 그러면요, 우리 대한민국에서 구의사제 따라왔어요. 그, 자신 있어요? 설교할 수 있어요? 그다음 해봐. 나가서 나. 응? 그래요. 말씀 듣고 잊어버리지 말고, 자꾸 새겨서, 내용이 무엇인가. 정말 나는 예언을 좋아하는가? 싫어하는가? 예언 좋아요? 최고 좋아요? 사랑해요? 정 들었어? 깊이 들었어? 부사랑이야? 따라하시라. 너희 야곱의 족속아. 어찌 이르기를 여호와의 신이 편급하시다 하겠느냐? 하나님을 비판합니다. 하나의 선지를 부지런히 보냈는데 안 듣는 거예요.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의 행위가 이러하시다 하겠느냐? 나의 말이 행위 정직한 자에게 유익되지 아니하냐? 여러분, 사람이 날 때부터요, 양심이 있어요. 비양심이에요, 비양심이. 애서는 양심이 없어요. 그래서 디모데서 보면요, 바울이 디모데에게 편지할 때, 디모데야, 너 외조모 로이스의 신앙을 본받아서 너는 정말 선한 양심이야. 거짓 믿음이야. 청결한 양심이야. 네 마음이 청결해. 디모데 마음이. 그 젊은 목사요. 여러분, 날 때부터 사기치고, 남의 거 뺏어먹고, 남의 집 불에 지르고, 그 사람 있죠? 깡패 새끼들. 날 때부터. 그 사람 있어요. 날 때부터 버림받은 사람들. 그, 날 때부터, 하나님 마음을 가지고 순진하게 부모 말 순종잘하고, 부모 사랑도 받아들이고. 그럼 여러분, 부모한테 두드리면 두드리면 쫓겨난 사람 들어봐. 쫓겨난 사람. 어릴 때 부모한테 잘못해 쫓겨난 사람. 왜 그랬어요? 부모가 원수야? 그래서 부모를 사랑 안 해서 그래. 철이 없어서. 그럼 하나님 우리 보고, 야, 너 정직하냐? 내가 볼때 정직이 없다는 거예요. 그렇게 미가 선지를 쫓아내는 거예요. 하지 말라고. 그런데 요즘 와서 말이요, 교회 이런 일이 있습니다. 8절. 자, 근래는 가까운 이때, 지금 내 백성이 대적같이 일어나서, 귀신이 일어나서 교회에. 그 교인들이 귀신 들려가지고 전쟁을 피하여 편안히 지나가는 자들의 의복을 중에 겉옷을 벗기며 내 백성의 부녀들을 너희가 그 즐거운 집에서 쫓아내고. 그게 교회에 영이 들어와서요, 말씀 떨고 예수 재림을 기다리면요, 쫓겨날 수밖에 없어요. 그 교회에서 인정하려. 지금 한국 교회는요, 세일은 이단하고 선포했어요. 그 세일 듣고 그거 못 가요. 쫓겨나요. 강대상에서. 세일은 이단교리입니다. 이렇게. 또, 계룡산 이내자는 세일인데 이단에. 세일이 이내자 거야? 여호와의 세일이지. 알지도 못하고 선전 잘못한다고요. 즐거운 집에서 쫓아냈어. 여러분, 선지는요, 예수님부터 쫓겨났어요. 어디서? 교회에서 쫓겨났어요. 나도 장로교에서 쫓겨났어요. 25살에. 응? 장로교 합동에서 쫓겨났다니까요. 왜? 결혼 갔다 왔다고. 내가 이래도 시골 교회 주일학교 부장입니다. 부장하면 높은 거예요, 부장이. 그런데 결혼식 갔다 왔다고 노회장이 와서 최선생 이러다 그왜 결혼식 갔다 왔냐고. 뭐 잘못됐습니까? 그 이단이요. 그러게 출교요, 출교.
그 쫓겨났어요. 쫓겨났어요. 그렇게 이제 들어갈 수도 없어요. 쫓겨났으니까. 그렇게 이제 세일길 가는 거예요. 그 어린 자녀들에게서 나의 영광을 영영히 빼앗는도다. 이것이 너희의 쉴 곳이 아니니 일어나 떠날지어다. 하나님이 떠나야. 이 미가서를 반대하는 교회는 죽적이니까 너희는 떠나라. 그 여러분 미가서 가나 갈 거지요? 죽어도 갈 거지요? 그리고 4장 가면은 왕국 곳을 정론데 작은 산에서 높아서 올라가래. 많은 이방에 와서 복받는데. 그래서 쫓겨난 사람, 저는 사람, 한람을 사 모아가지고 강국을 이도 강국을. 예? 이는 그것이 이미 더러워졌습니다. 그런즉 반드시 멸하리니 그 멸망이 크리라. 그래서 야곱 12지파 구약 때 아수르 바벨에게 430년 다 붙어버렸어요. 망했어요. 11절 사람이 만일 허망히 행하여 거짓말로 이르기를 내가 포도주와 독주에 대하여 네게 예언하리라 할것 같으면 그 사람이 이 백성의 선지자가 되리로다. 요즘 목사님들은요 사람 눈치 보고 설교해요. 성경 복음 아니고 사람의 듣기 좋은 말만 골라서 설교를 만들어요. 그렇게 우리 목사님 참 유명하고 설교 잘한다고 박수 쳐줘요. 그러면 월급이 올라가요. 네? 지금 서울에 있던 걔는 월급이 2천만 원이요. 한 달에. 예? 많아요, 적어요. 공무원이 얼만데? 대통령 월급이 1,300만 원밖에 안 되는데. 예? 근데 목사는 월급 외에 교회 돈을 지가 다 관리한 사람 목사도 있어요. 그돈 많은 교회 목사는 돈에 빠져 죽어버려. 돈통에 빠져 죽어. 돈 도배나서. 여러분, 욥의 신앙을 좀 본받아야 됩니다. 여배가 동방의 대표 의인이요. 하나님 복을 주니까요. 뭐, 양떼 설 때도 많고, 건강도 좋고, 아들, 딸도 많고, 정말로 하나님 빛이 나는 가정이야. 근데 사사리가 셈이 나가지고, 하나님께 와가지고, 하나님, 욥이 말이죠. 왜 하나님을 섬기지 아십니까? 그래. 왜 그런데? 부족이 없어요, 부족이. 그러니까 소유물을 냈다 치면은, 거지가 되면은, 욥도 하나님 버릴 깁니다. 이렇게 했단 말이요. 그 하나님, 아닌데. 반대인데, 그렇게 하나님이, 그러면 한번 쳐봐! 따라서 한번 쳐봐! 쳤어! 그래서 거지가 됐어. 여기가 쳐서 다 뺏겼어. 소태 형태 다 뺏겼어. 아들 다 죽어버려서 집이 무너졌어. 그럼 천사는 뭐한 거지, 지금? 천사는 구경했지? 여기 가정이 뭐한거 구경했지? 이렇게 사탄이 와서, 하나님, 참 여기 대단합니다, 그요. 근데 몸을 치면요, 하나님 버릴 겁니다. 몸을 또 치라고? 그럼 쳐봐! 딸아요, 쳐봐! 쳤더니, 여비가, 하나님 안 보여. 그, 제대로 앉아서, 이 간다. 주신 자도 하나님, 취하신 자도 하나님, 흥도 하나님, 병도 하나님, 이 가가 앉았다. 그니까, 마누라가 왔어요. 예? 마누라 그 사람의 짐승이요. 하여튼, 여자가 말썽이야, 옛날은 지금이나. 응? 그래서, 모르겠어요. 남편, 이 문둥병 남편, 그렇게 몸이 아파도, 하나님을 안 보여? 아이고, 이 여자, 이 세상 여자 똑같으네. 우리 가정이 보통 가정인가? 응? 하나님 가정인데, 하나님이, 더 좋은 거 주려고, 고난도, 고통도 줬는데, 여자 말 보려 못 쓰겠네. 당신 세상 여자 어찌 변했는가? 응? 그 여자 속에 뭐 들어가세요? 마귀 들어갔지. 그래, 요번, 하나님 감사했다 했어요. 응? 그래, 하나님이 시험을 다 치고, 이제 뱀이 와서, 하나님, 요번 안 되겠는데요. 요번 누구도 못 이깁니다. 그래도 회복이 됐어. 아들, 딸도 10명 더 얻고, 그 마누라 몹시 났어. 그 순간적으로 마누라가 하나님 버렸어. 익혀서요, 따라하세요. 당신, 하나님 욕하고, 죽어버려! 그랬단 말이에요, 여기가. 응? 그 여자는 하나님 믿을까, 안 믿을까? 안 믿어, 순간적으로. 시험에 빠져가지고. 여러분도 순간적으로 하나님 안 믿을 때 있지? 아무 여건부터 다 믿어? 에이구. 그래서 욥기서를 잘 보시면은 우리 교훈이에요. 우리의 갈 길을 미리 보여줘서 만약 여러분 집에 내가 이렇게 불났다 가자. 그럼 하나님 버릴 거예요, 믿을 거예요. 불나도 다타 죽어도 진짜? 그럼 입 맞았다. 그럼 입 맞은 거야. 응? 그래서 하나님이 미가를 보내가지고 작은 선지인데 12지파 살려보려고 했더니 도무지 안 들어가는 거예요, 말이. 배반하는 거예요. 그래서 12절에, 야곱아, 내가 정녕히 너희 무리를 다 모으며, 자, 11절에, 사람이 만일 허망히 행하며,
거짓말로 이르기를 내가 포도주와 독주에 대하여 네게 예언하리라 할것 같으면 그 사람이 이 백성의 선지가 되리로다. 그러니까 인간의 생활에 풍족한 거, 포도주, 독주, 즐기는 것만 갖다 주면은 선지가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요즘 목사님들 설교를 반대해. 성경도 하잖아요. 세상에 잘 되라고 기도해야죠. 그게 저주인데. 성도가 세상이 잘 되면 그게 축복 아니 저주요. 그내 친구 옥하님이가요, 몇년 전에 한국교회 목회자 대표 회장인데 부활절 설거를 했어요. 그 회복이 좀 남아 있어요. 여러분도 들어봤겠죠? 이 갑니다. 요한계시록 3장 설교를 하는데 20분 설교를 15번을 원고를 고쳤다 켜. 근데 내가 들어보니 아, 별거 아니야. 응? 400개는 살았다 하는데 희생은 죽었다. 근데 그가 이렇게 했어요. 내가 사랑의 교회 목사가 돼가지고 교인들 귀를 즐겁게 해서 나쁜 건 하나도 증명 안 하고 성경 여기 저기 잠언서 전도서 이사서 좋은 것만 찾아다가 설교를 딱 만들어서 하니까 좋다 하더라. 그걸 회개했어요. 하나님 이 자식이 내가 죽을 자식입니다. 내가 강단에서 하나님 말씀을 잘못 지내가지고 내가 죄가 제일 많습니다. 회개하고 그 죽었어. 네? 어느 목사든지 교인들 책망 안 해요. 교인들도 책망하면 딴데 가버려. 교회가 한 군데 한 군데인가? 교회 하나 뭐 데려오는데 돈 얼마 드는데 앉혀놓으면요. 너는 내 것이니까 돈만 많이 내. 듣기 좋아 말이야. 듣기 좋아 말이야. 무조건 복이다. 무조건 복이다. 복 받는 거 좋다. 근데 앉으라고 부자 망한다. 예언의 말씀 세일 안 되면 망한다면요. 다 도망가요. 그 순복음교회 5시간 세우지만요. 교인 절반 쫓아내. 부자 막한테 가면요, 그 부자께 다갈 거예요, 딴 거로. 그렇잖아요? 그렇게 참선지는 맞아 죽고, 그리스도는 환영받고, 그 여러분 같으면 누구 따라갈래요? 고난이 많아도 참선지 따라가야지. 그 미가 따라가면 되지요? 미가 칠 때까지면 끝나. 그래서 12절에, 야고바, 12지파인데요, 야고바. 내가 정령이 너희 무리를 다 모은다. 언제요? 초막절에 모아. 응? 내가 정령이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모으고 그들을 한 처소에 두기를 보소라 양떼 같게 하며 초장래 양떼 같게 하리니 그들의 인수가 많으므로 소리가 크게 들릴 것이며 회복이죠? 그 70일에만 되면요. 12지파 돌아서 수르바 회복돼요. 길을 여는 자가 그들의 앞에 올라가고 그들은 달려서 성문에 이르러서는 그리로 쫓아나갈 것이며 그들의 왕이 앞에 행하며 여러분 왕이 예수 맞죠? 만왕의 왕 여호와께서 선두로 행하시리라. 뭡니까? 너희가 우상숭배 금송아지라도 나는 안 버려. 아수르 몽둥이 막 390도들이 펴가지고 다 죽어도 너 신을 받아가지고 수르바벨로 돌아와서 내 나라 세운다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란 말이야. 그럼 본문 대답 준비십니까? 한국에 잘못 가서 세계에 잘못 가도 괜찮아. 마지막 수르바벨로 나오면 돌아온다는 거죠. 설교 다 했어요. 복 받았어요. 뭔데? 고난 받고 복 받아. 30장 성갑니다. 주가 인도하는 대로 내가 따라가리라. 피곤하고 공부해도 염려할 것 없도다. 여호와를 향하며 세임 얻고 올라가 독수리와 같이 나라 승리하게 되리라. 주와 같이 가는 길은 어둠 속에 빛되니 혼란하고 어지러운 시련 속에 따라가 주님께서 기다리는 혼인 속에 들어가 행함 따라 주는 상급 감사하게 받으리. 주와 같이 받을 영광 어찌 영원하리요. 높고 높은 영광 받아 길이 누리니 천년한시 거쳐가서 영원 무궁 그 세계 찬란하고 아름다운 세도승을 받으리. 아멘. 기도 올립시다. 만복의 크는 아버지 감사합니다. 영광을 위하여 조건을 붙이지 않고 무조건 아가페 사랑으로 야곱을 택하여 고난의 길로 복주셨나이다. 구약을 보면서도
오늘 교회는 따라오지 아니하고 예수의 길을 가고 가인같이 땅을 위해서 돌을 던지고 악당이 되고 말았나이다. 이제 교회의 심판이 들어오고 있는데 아수르 칼이 들어오고 바벨론 칼이 들어서 쭉쭉이다 잡아가고 알곡만 남겼는데 알곡은 고르고 또 고르고 기도는 사명의 용사같이 시험을 쳐서 남은 자 되게 하나이다. 다 도망가도 다른 줄 찾고 남은 자 되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전도회를 겉으로 적지만은 속으로 큰일 하고 있습니다. 용과 싸우는 전쟁인데 진거를 마치면 용은 없어지고 이 진거를 따라온 사람만 이 땅에 천년왕씨가 왕권을 누리게 되겠나이다. 왕권 받는 길이 계시록 지나는 길이니 낙심하지 말고 핍박받고 힘들고 어렵고 쓰러져도 이 말씀 증거 마치고 주님 만나라 해야 되겠사오니 다른 길이 없나이다. 순종하는 믿음을 선물로 부어주어서 열매가 되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적은 정성 바쳤습니다. 오병이의 축복으로 더하여 풍성케 하시고 동방역사 증거 마치기까지 돈이 없어 못한다는 이런 말이 안 나도록끔 우리 아버지 조금씩 열방제물도 갖다 주시고 동방역사에 능력이 승리를 하실 줄 믿습니다. 이루시고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주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가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예배 마쳤습니다.